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그 유명한 김정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사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노래를 안 하고 강연하는 일입니다. 진짜.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락을 받고 온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강연 뭐 혹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일단 생각보다 잘 못하고요. 얘기를 조리 있게 잘 못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와서 뭐 재능 기부다 강연을 하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자기 잘난 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어렵지만 했으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이런 게 제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노래 이외에 말로 하는 거를 사실 별로 이렇게 누굴 가르치고 이런 아 그리고 사진은 편하게 동영상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상권 없이 활동하는 가수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동영상도 찍으시고요. 중간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동영상인지 정지 영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슬슬 움직이면서 동영상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당연히 안 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꼭 좀 오셔야 되는 제가 지령을 받아서 매일 이렇게 전화할 수밖에 없으니 안 오셔도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합니다 하고 오셨는데 너무 그 온화하고 목소리 톤이 좋으시다고 매니저가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알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발걸음을 하게 됐는데 제목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정해주시면 다 얘기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지만 제가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도 워낙 겪은 게 많아서 어떤 장르가 와도 제가 뭐 예를 들어 경무로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정신장애 이것도 제가 왜냐면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오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연사상 최초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온 사람일 것 같아요. 어저께 정리를 하다가 정리를 하니까 자꾸 꾸미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사람들 얼굴을 보고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끄러움 혹은 자랑스러움 그리고 혹은 더 강직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보통 민간인하고는 다른 중요한 직업이 계시니까 차라리 어떤 때는 그냥 딱 꺼내놓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약간 흠칫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서 200몇 분에게 제가 연예인으로서 그냥 김정은 괜찮아 하는 이미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충격이 있더라도 확 어떤 부분을 찌르고 들어가서 한 분이라도 충격을 받으실 건가를 고민하다가 도지사님 스타일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도지사님이 좀 진보적이시고 항상 이 기사에서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근데 보면 어떤 때 이렇게까지 가셔도 되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팍팍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다 도지사님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의 그 의지는 아니고요. 사실 아까 나올 때 사실은 제가 혼자 들어왔으면 굉장히 우려와 같은 박수가 나왔을 텐데 도지사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약간 좀 경직되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런 아쉬움은 조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입 다른 소리 아니고요. 제가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할 텐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무를 하시는 분일 경우에 재능 기부 따로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냥 장사하다 망하면 저 그냥 망하고 마는 거지만 공무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알지만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무리 해봐야 사실 세상이 안 변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공무를 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로 그 맡은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고 어떤 때는 불편해지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능 기부까지 안 가고 그냥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재능 기부 할 필요 없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간에 더 일을 열심히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와 계시겠지만 이번 정부 시작되면서 그 뭐 각계와의 뭐 얘기를 나눈다 할 때 거의 99%가 경제 얘기였어요. 근데 저만 생뚱맞게 대통령에게 바란다가 저만 혼자 99%가 경제였는데 저만
소방관과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근데 저는 뭐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이분들은 이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한데 사람들의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냐하면 병원에 다니면서 소방관 아저씨들이나 경찰 아저씨들 이제 제가 가면 이제 같이 기다리거든요. 얘기를 나누면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수를 안 했으면 약간 도지사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런 게 아저씨 그러면 이거 치료는 제대로 받으세요? 물어보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왜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뭐 일하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는 사명감만 갖고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좀 시대가 아닌 것 같아서 언젠가 제가 아저씨 제가 시간이 되면 어디서 목소리 낼 게 있으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약속을 하고 그 질문이 왔을 때 이걸 경제와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걸 해달라. 그래야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뭐 재능 기부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시면 저는 그게 개인이 아니라 저 공무라는 직업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자체 행사를 많이 오는데 얼마나 제가 많이 갔겠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연이나 연출 이런 쪽에 이제 관심 많아서 사실 지난번에 그 부회장님을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아니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체전을 공원에서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전국체전 같은 건 다 어떤 체육시설에서 하는데 공원에서 이렇게 놔둬서 하는 거는 사실 좀 욕심이 굉장히 나는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어느 분이 재능 기부를 하신 걸 거예요. 그게 바로 재능 기부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 누군가가 뭐 그분이 어떤 직급인지 모르지만 전국체전을 항상 체육관에서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공원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위에서 야야 쓸데없는 일벌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체육관에서 그러면은 그 재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위에 계신 분이 통찰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섭외가 이제 계속 왔대요. 저한테 왔는데 섭외가 안 되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왜 그 섭외를 갔는데 왜 안 오고 그래서 아마 저 액수가 안 맞아서 안 갔겠죠. 아 그런가?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사실 룰이란 게 있어가지고 돈이 딱 받으면은 그러면 가는 거고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 노래할 때도 저는 그냥 행사비 받고 갔거든요. 사실 그냥 이거는 룰이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제 몫이고 예산이 있는데 왜 가수페이를 알아서 이렇게 내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거마비만 그럼 그냥 다른 사람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요. 저랑 약간 좀 약간 앞뒤 없이 이렇게 싹 그냥 좀 질르는 스타일이 제가 있어가지고 그 저는 결국에 나중에 온 게 이제 그러면 내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내고는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300만 원 내고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은 그때 도지사님 연락이 됐으니까 연락이 다시 만약에 오면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혼자 머릿속으로 구상도 했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체육대회라고 여기서는 뭐 문화 뭐 놀이터를 하고 음식터를 하고 하면 이거 세계적인 뭐 하나 될 수 있겠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외국에 가보면 제 꿈 중에 하나가 일본의 썸머소닉 페스티벌이나 후지락 페스티벌 이런 게 하면은 매출이 한 800억쯤 나고요. 멀천다이징까지 하면은 한 1500억 정도 나는 행사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한 페스티벌이 없을까? 그런 축제가 없을까? 보면 지자체에서 보면 축제들 다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화천에는 뭐 산천어 축제가 있고 보령의 머드 축제 뭐뭐 그러면 지금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도인데 10년 내 대도시 정말 세계적인 도시 한 두세 개쯤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요즘은 국가 브랜드보다 도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게 저는 문화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천의 도자기 축제 뭐 갑니다. 제가 가는데 어떤 사명감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행사로서 액수가 맞으면 가서 하고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은 어떤 야 이거는 정말로 좀 뜻이 있는 길 같다 하는 제안이 온다면 사실 저는 돈 안 받고 갑니다. 그 제안이
확실한 제안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가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는 가수 중에 몇 명은 확실하고 재미있는 제안이 오면 돈과 상관없이 제 돈을 기부하면서도 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적인 어떤 기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 일이고 시의 일이고 국가의 일이면 저희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공무원 분이 계신데 연예인을 섭외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PT를 붙여서 누구를 데려오면 할게. 구조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PT를 붙인다는 거는 기획사들에서 가장 낮은 단가에 어쩌면 친분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와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과 가수를 갖고 온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통찰력으로 판단을 짓는 거는 데스크에 있는 분이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또 도의 예산과 관련된 일이고, 만약에 저한테 어떤 공무원분이 만약에 집으로 만약에 찾아오셔서 눈빛을 마주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인데 김장훈 씨가 해야 됐으면 좋겠고 힘 한번 주십시오 하면 저는 100% 가고요. 제가 살면서 관리직에 계신 분을 만난 게 작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고, 작년부터 계속 만나게 됐는데 청와대에 계신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됐다고 안 만난다고. 근데 저한테 편지를 써서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나눔에 미친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아 여지껏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좀 편견이었구나.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왜 사실 이 만남이 대단한 게 1, 2위의 만남이에요. 지금 초등학생이 뽑은 선호하는 직업 1, 2위의 만남. 그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연예인이 밀린단 말이야? 연예인이 항상 직업에서 1위를 달려왔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아니라 공무원이 1위였고 연예인이 2위여서 야, 요즘 애들이 정말 영악하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결과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이 국가 직업 브랜드 중에 1, 2위의 만남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이제부터 툭 털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은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는 직업 같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은 융통성이 없고 철밥통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면 아닌데 하시면서도 뭔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약간의 자부심과 컴플렉스를 한 번에 안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만나면 답답하고 뭐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편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사람 탓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많이 접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도지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툭 터놓고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굉장히 공연할 때 강성으로 합니다. 진짜 무슨 기부천사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욕도 많이 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는데, 제가 사고가 났을 때 한 번도 제가 제 스태프들한테 문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른쪽 어깨가 장애입니다. 제가 와이어를 타다 떨어져서 어깨가 부서져서,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는 싸움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온화해진 게, 이렇게 욱하다가 앉으다가 어깨를 못 쓰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인생이 많이 좋아진 케이스인데, 그때 알아봤더니 왜 사고가 났나, 제가 이제 입원을 해 있어서, 그때가 그때입니다. 제가 어깨가 부서져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제가 너무 아프니까 기절했다 깼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와중에도 보니까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약간 너무 사무적으로, 네, 김정은 씨 많이 다치셨습니다. 약간 이럴, 그 와중에도 그래도 연예인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김정은 씨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나 모르나 시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치신 거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선생님 그러면 저의 투수로서의 생명은 끝난 건가요? 그 와중에 농담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예, 그래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날 모르는구나. 방송 많이 했는데 왜 모르지? 뭔데? 그때가 이제 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특수효과팀 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받고 마취가 깨났고 어깨 철심을 한 5개인 걸 막 이렇게 박아놓은 상태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와이어가 상승 전진인데 얘가 당황해서 계속 상승을 하니까 못하고 꼬여서 떨어졌다. 걔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도망갔대요. 살인미수거든요. 그거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잡지 마라. 그냥 냅둬라. 냅두고 다행이다. 기계가 고장난 거면 기계를 못 믿어서 내가 다시 그걸 못할 텐데 사람이면 사람을 교육을 잘 시키면 되겠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공연은 100일 공연인데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그다음에 제가 보험으로 딱 550만 원 처리하고 제가 취소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제가 물었죠. 그리고 그 투큐팀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병적으로 일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절대 나한테는 배신하면 안 돼. 그 팀이 지금 슈퍼주니어랑 소녀시대 모든 팀의 세계 투어를 하는 투표팀이고요.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그 팀은 저한테 의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카이스트 크레인을 써서 안양에서 공연하다 크레인이 뽀개졌어요. 크레인이 뽀개져가지고, 공연, 리콜 공연을 제가 했어요.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근데 또 웃긴 건 리콜 공연을 하는데 또 뽀개졌어요. 그제 돈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가 벗어났어요. 리콜 공연을 했는데 오늘 리콜 공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날 공연을 본 사람들이 무료로 다 오시는 거고 그 돈은 제가 다 내는 거였죠. 물론 이제 싸이 군과 같이 한 완타치인데 상의 없이 했다는 이유로 한 3일 동안 연락이 끊기고 싸이 군은 이제 지 혼자 영웅됐다 뭐 이거로 이제 돼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안양에서만 공연하면 크레인 사고가 나는 거로 볼 때, 예전에 수원성을 축조할 때 정약용 선생님이 거중기를 사용했다는 거를 교과서에 배웠는데 아마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원혼이 이 군포와 이 수원과 안양 이쪽 3번 일대를 떠도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쪽 경기도 쪽에서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거로 해서 그분의 원령제를 저희가 지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싸이의 챔피언을 원령곡으로 저희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사람들은 뭐하다 뭐하다 융통성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할 때그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처음부터 생각하라 그러면 누가 전국체전을 공원에서, 호수공원에서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승 발전을 시켜서 그렇게까지 못간 거가 한이지. 예를 들어, 뭐 도자기 축제란다, 뭐 한다. 찌르고 들어가 보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능을 기부할 게 아니라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그 안에 대해서만 잘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영웅일 거라고 생각하고, 단, 제가 느낀 건, 저는 이제 왜 사람들을 만나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공직에 계신 분이 저한테 뭐 편하게, 형술 한잔 사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 형님 뭐 하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답답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 그거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아마도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진행하려고 해도 약간 두려움이 있고, 아까 말한 그런 경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복지과에 있는 어떤 분이, 이거 일을 해보니까, 이 법안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가 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더 편하게 할수 있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51%는 기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일들과 책임 소재가 따르고, 그것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을 때또 책임 소재가 따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위에서부터 내리내리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재자랑하게 된다고 한 것처럼 저는 그 책임에 대해서 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 용기 있게 할수 있는 그 기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하고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사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정말 나이스한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그 아이디어들 그거는 근데 그 개원들이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들러붙어서 위에서부터 내리내리 네가 장을 펼칠 수 있게 내가 해줄 테니까 해라고 왜꼭 사기업들은 막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고 공기업들은 안 나와야 되나? 그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위에 위에 올라갈수록 더 잘못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저도 불편한 점도 있고, 뭐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눕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이라는 게 제가 그 공직에 계시면 그 책임이 막중하고 어쩌면은 그 직업이 사람을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제가 무슨 체인점 광고를 했는데, 광고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저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 나가는 거에 제 얼굴이 계속 나가서 이제 어필을 했죠. 기획사에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니까 하지 마라. 3개월, 4개월. 그들의 변명은 재고가 아직 남아. 무슨 재고가 그 박스를 뭐, 탁, 아이고, 그 집에, 체인 집에 뭐, 5천 개씩 쌓아놓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소진되겠지. 근데 9개월을 계속했어요. 광고료 없이. 제가 만약에 고소를 했으면 매덕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수라는 공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걸 컴플레인해서 논란이 됐다. 됐을 때 제일 피해보는 사람. 그 기업주보다 그 체인점 운영하는 그분들 서민인데 그 아주머님이 남편분 중간 퇴직금 받아서 아마 그거 하시고 퇴직하시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기사에 나가면 그 집에 뭘 배달을 시킬 때 여기 사기친 기업 하면 기업이 아니라 그분들 피해 볼까봐 제가 못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싸움 딱이어서 또 처음으로 제가 작년에 노후 보장 사람들이 하도 저를 언론에서 거지로 몰아가지고 어째 이제는 뭐 결혼도 못할 뿐더러 올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장훈은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명품을 입는다고 해도 다 보세라고 다 생각들을 하시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었는데 약간의 사기성으로 저를 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정말 나빴어요, 그때. 근데 제가 본사에다 했죠. 이거는 나한테 이럴 정도면 일반 피보험자한테는 정말 나쁘게 할 텐데 못 넘어간다. 근데 결국에 이제 못 바꾼다 해서 변호사들이 고소를 해야 된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기사가 나면 그 보험 아줌마들 가서 이거 드세요 하는데 이거 김장훈 씨한테 사기친 법 하면 또 그분들도 해서 아, 그냥 손해보고 말자. 손해보고 말자. 근데 저는 사실 개인이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또 누릴 거 많이 누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제가 공무를 보는 사람일 경우는 아마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미처럼 도지사님이 아마 그런 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뭐 삼진아웃 이런 거 있듯이 만약에 어떤 직원이 기한을 올려서 실현을 했는데 잘못돼도 두 번까지는 책임 소재 안 묻기. 진짜 그렇게 되면 저는 혁신적인 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진짜 살아가는 거 있게 살아가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징글징글하지만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진짜 보면 너무너무 막 치열하고 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서로 물어뜯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근데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살면 못 있는데요. 이 정서가 보통 정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60년 만에 아까 잠깐 도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 뭐 반만 년 역사지 외국에서 볼 때는 그냥 신흥국인데 6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사실 일본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그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야 일본 잡혔어. 뭐 저희 거의 그렇게 지금 사실 일본은 제가 보니까 500대 기업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올라가 있고 일본이 없으면 인공위성이 떨어질 정도로 기술 독립을 이룬 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정말 수출을 이렇게 하는 게 웃길 정도로 반도체 해봐야 어차피 반도체 장비나 기술은 일본에서 들여오고 미국에서 들여오고 정말 기술 독립을 이루지 못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가는 얼마나 엄청나요. 근데 일본을 무시하고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마 독도에 대한 것도 혼자 공부를 하다가 격불에서 제가 이제 독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그나마 지금처럼 중국한테 큰 소리 치는 시절도 아마 지금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이 대한민국의 길을 뻗어나가는 나라인데. 근데 그거 하나만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말 아이디어 재능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한 두 가지만 세계적인 축제가 나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 재능을 누군가가 기부하신다면 제가 정말 저는 적극 그때는 제가 걔한테 안 따지겠습니다. 뭐 내고 얼마 이런 거 안 하고요. 제가 저는 올 자신 있고 예전에 지금은 시절이 아름다워졌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거주지가 일산으로 돼 있고 그리고 누나들도 수원 안산에 살고 제가 오랫동안 오는 곳도 역곡에 세소망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 좀 연관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란이라는 법원도 의정부에 있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저랑 연관이 많은 인연이 많은 곳인데 그 소망의 집이 사실 재단 비리가 났었어요. 이제는 아름다워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경기도청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답답했던 게 처음에 보건복지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혹시 이런 일인데 담당자로서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보건복지부 일이 아니라 문광부 쪽으로 하셔야 돼요. 문광부 쪽도 찾아서 전화했어요. 저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시민인데 이런 일 아십니까? 아, 그거는 종무과로 하셔야 돼서 그래서 종무과로 전화했어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는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으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부천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천시로 전화하고 다시 결국 이제 오다가 나중에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찾아갈 테니까 그리고 제가 스케줄을 미루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러면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쪽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 그랬더니 설명을 굉장히 좁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현행법상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떠한 애정을 갖고 일을 해도 현행법상 이 일을 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그 재단을 가셔서 잘 설득을 해서 원장님이 잘리지 않도록 김장훈 씨가 힘을 쓰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아이들만 생각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막 그때 막 혼자 누울이라 막 생각을 하다가 또 마음이 이 일이 또 분란이 됐을 때 또 그 다수의 또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또 공무원분들도 피해보고 하니까 그냥 사회화 시키지 말고 재단을 찾아갔어요. 그날 하여튼 2박 3일 동안 관계부처만 하여튼 엄청나게 찾아다녔는데 정말 이게 제가 그날 그 재단 이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오랜만에 그날 폭력 전과 하나 생길 뻔했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이러저러해서 이러니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지금 원장님이 잘려서 아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부천시 강력경영사가 4명이 떴는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딱 저한테 그 재단 총무이사님이 돈으로 하든 법으로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아니 제가 뭐 그랬더니 이 종교법인은 나라님이라도 못 건드려. 돈으로 하든 법으로 하든.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이곳의 아이들을 지금 15년 돌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 이사님들도 유임을 하시고 원장님만 놔두라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니 지금 뭐 연예인이라고 뭐 기자들 동원한다고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자들 동원할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 했는데 협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골목에서 진짜 울었어요. 제가 진짜로 제가 이 나이에 눈물이 아 내가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며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며 참 그때 그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이 참 밉더라고요. 그렇다 그래도 그렇지 법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좀만 생각이 있으면 가서 좀만 한 번만 들여다봐주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죄가 그러니까 막 굉장히 머리가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작전을 바꾼 게 마음 불편하세요? 이런 얘기하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냥 재밌는 우습게 얘기나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는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작정을 했어요. 오면서 단순히 연예인이라고 제가 그냥 와서 이러했고요. 이렇게 행복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박수 이러고 나가면 그냥 그저 그런 듯이 한 강연자로서 끝나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 뭐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 할 수 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다 도지사님의 방침이라는 거를 저는. 왜냐면 보통 도지사님 같으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믿는 구석이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제가 만약에 다른 도에 갔으면 100%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경기도의 도지사님이 김문수 도지사님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도지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좀 강직한 데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론은 응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뭐 제가 이렇게 살았고 저랬고 뭐 얘기하는 게저 자랑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요, 제가 하는 일에 집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건 게으르지만 정말 저는 집요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2007년에 기사를 딱 보는데 제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 분해했다 하는 거고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선 전화기도 만들고 싶어 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그냥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뭐배 만들어가지고 어디 한가에 갔다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낙하산 만들어 우산 개조해서 만들어 4층에서 뛰다가 이거 우산 꺾이면서 처박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제가 과학자가 꿈이었고 이 나라는 과학자들이 많은 걸 일궈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딱 신문을 보니까 이공계 기피 현상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공계 기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즉 그런 걱정이 많아요, 제가. 쓸데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공계 기피 하면 가수가 그냥 노래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공계 기피 안 하지? 그러다 혼자 생각한 게 공연을 통해서 이공계 활성화를 해야겠다, 접목을. 저는 무조건 공연이라는 거 썼거든요. 그래서 그해 공연이 정말 장사 안될것 같은 제목이었어요. 대한민국 차세대 7대 성장 엔진에 대한 보고서가 그러니 얼마나 재미없어. 그냥 차라리 그냥 김장 원맨쇼, 뭐 플라잉 이러면 오겠죠. 뭐 댄스 파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디스플레이, 뭐 나노는 어떻게 하고, 뭐 바이오는 어떻게 하고 하다가 화두를 로봇이 나와야 된다. 7대 성장 엔진 로봇이 나와서 휴보 로봇이 나와서 저랑 듀엣을 하고 공연은 어차피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봇팀을 이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카이스트 쪽으로 교수님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김장훈 씨가 오지로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오지 마라. 뭔가 느낌이 있으신가 봐. 오지 마라. 근데 찾아왔죠, 제가.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케이크랑 난초랑 이렇게 들고 그거를 CD 열장이랑 저쪽 이렇게 쑥 가서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제가 저쪽 가서 이렇게 딱 했더니 박사님이 아, 그거 오지 말라니까 왜 와가지고 아, 얘기할 거 없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계속 구석에서 불쌍해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그치. 있었더니 나중에 하도 안 됐던지 자꾸 와보래요. 그래서. 아니, 뭐 가수라 그러던데 왜 그래요? 교수님,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시고 제가 그냥 뭐 상업적인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국가에서 산잡에서 돈을 대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이걸 개인 공연을 못 한다 그래서. 아, 딱 10분만 저한테 시간을. 10분만 줘, 교수님. 교수님, 뭐, 안 좀, 케이크 이거 치즈케이크 드시고요. 뭐. 안 해주셔도 드릴 겁니다, 교수님. 안 해주셔도 이건 드시는 거 그랬더니, 아예 들어와봐요. 그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개인 공연이 아니면 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할수 있겠지만 개인 공연 아니잖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7대 성장 엔진 이공계 기피 현상, 딴따라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공연한 거고, 공연의 수익금 전액을 제가 과학계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뭐 그렇긴 한데 아 근데 안돼 왜냐면 내 밑에 그 박사들인데 그 사람들 자존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뭐 주임 박사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 박사님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뭐 그러면 뭐할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박사님들 전화번호를 다 땄어요. 다 전화했죠. 저 김상훈인데 잠깐 나오실래요? 그래서 8분 정도 삼겹살 집에서 만났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몇 살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나이 많으니까 그냥 형 동생 해도 괜찮을 때 줘요 좋죠 뭐 이렇게 돼서 술을 한 4시간 마시고 취했을 때 가장 정점에서 야 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니들 야 대한민국이 뭐야 과학자 때문에 대한민국인데 이게 말이 돼 이공계 깊이가 근데 내가 형이 이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니네 때문에 안 된다는데 니네 어떻게 생각해?
바로 교수님 저희 저 장훈이랑 같이 있는데요. 이거 하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갔어요. 교수님 그럼 이제 그랬대. 아 근데 이게 그 산자부에서 이게 돈이 들어온 건데 그 국가에서 들어온 걸 어떻게 개인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산자부에서만 오케이면 오케이인가요? 그랬더니 근데 아예 거기는 뭐 될 리가 없어. 그날 주말이어서 월요일날 또 과천으로 갔죠. 과천으로 가서 딱 산자부예요 보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산자부죠. 그랬더니, 예 어떻게 오셨어요? 그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자부 아무나. 네? 아니 산자부 아무나 그래서 산자부 로봇 뭐 거시기 로봇이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분도 이제 설마 가수가 왔을 때는 약속이 잡혀 있겠지 생각, 약속 없이 갔거든요. 그냥 무작정. 그러더니 뭐 로봇 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심학봉 국장님이에요. 이름이 만나가지고 국장님 이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 공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또 30분 했더니 그분이 30분 뒤에 전화해서 박사님 이 김장훈 씨가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휴보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공연을 전국 투어하고 제 수익금을 카이스트에 기부하고 그 다음부터 카이스트와 함께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정말 저는 집요합니다. 원래 진짜 게으르고 저 빛과 그림자 해풍발 다 봐요. 제가 정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보는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전 집요하게 하는데 정말 저는 제가 응원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냥 재능 기부 저는 생각했어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보시고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개 가수면서도 저는 나는 내 자체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나의 이기 때문에 절대 난 여기서 포기 안 한다. 난 죽어도 이 길을 해서 세계 최고의 공연을 할 거야. 그래서 정말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제가 장애가 와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고 이 땅에서 제 다음 세대에게 제가 좋은 공연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건 자기 부상에 대해서 이제 공연 기획사들 보면 뭐 YG는 뭐 유럽 팀이 오고 일본 연출 팀이 오고 SM은 미국 팀이 붙고 외국 공연 기획자들 연출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안 진다 내가. 토종에 내가 공연 연출자로서 가수로서 절대 안 진다 해서 올해 자기 부상 그리고 터치 패널 그리고 바닥을 사람들이 쳤을 때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조명이 켜지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가수가? 절대 안 질 거예요 진짜로. 그들에게 절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안 질 거고 그러니 저 같은 일개 가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손길 하나에 여러분을 대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저는 경기도는 지금보다 세계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자신합니다. 제가 그냥 경기도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뭐 부부청에 힘내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한다면 그리고 경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절대 어디 가서 누구와 얘기해도 그분 비위를 맞춰주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굉장히 삐뚤어진 사람인데 김문수 도의사님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혁신안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실 분이라는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그냥 그 자체를 하는 게 저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경기도에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세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이 있는데 김장훈 씨가 총대 메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오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던 대로 그냥 일하시고 저는 사실 오늘 정말 빠져나갈 방법을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한다는 게 참 저는 우스워요. 제가 뭐라고 말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딴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어쨌든 저를 원하시고 정말 저는 그 저를 섭외하기 위해 전화하셨던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스토커 기질이 있는 분 같아요. 약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없이 전화하고 그분도 자존심이 있는데 전화 한 세 번 하다 안 되면 아 김장훈 하지 말라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스토커 그분 그 섭외 스토커 그분 꼭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승하시고 항상 힘들 때마다 그냥 여러분 입장에 대한민국이란 마음 가지시고 그냥 하는 일이 안에서 재능 기부하시고 행복한 그리고 다음번에 그 집계가 나올 때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 공무원이라는 게 단순히 안정적이고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어서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참 나이스하고 정말 멋지고 혁신적이고 그러한 이유로 초등학생들이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로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다음번에는 노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 나온 김에 제가 하자면 김장한 플라워를 오픈했는데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1644-0004, 1644-0004. 1644-0004니까 사실 도에서도 그동안 계속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갑자기 김장한 플라워를 하시면 그 욕먹을 짓이고요. 차근차근 조금씩 해서 또 계약 연수도 있으실 테고 어쨌든 차근차근 하시고 경기도에서 정말 많은 좋은 축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10년 안에 경기도에서 세계 10대 도시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개 도시는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 나오기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의사님께서 지금 한몇 시쯤 됐죠? 4시? 10분 남았죠? 10분 남았는데 뭐 길다고 좋은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퇴근이 6시신가요? 네, 그러면 어차피 4시 반에 제가 해서 5시까지 갔다고 치고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업무 끝내시는 거로 그냥 업무 끝내시는 거로 끝내시고 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실 건지 제가 얘기해봐요. 또 뒤에 가서 야 그거 하는 말이지 그냥 하지 마시고 도인 잠깐 올라와서 말씀 좀 아니 남은 15분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도의사님 그 얘기를 좀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십시오. 우리 김남훈 씨 오늘 이야기 잘하죠? 네? 저는 아까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재능 나눔일 뿐만 아니라 기부고 그 모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김장훈 씨한테 부탁이 좀 있어요. 부탁인데 뭐냐면은 여기 쳐다보시는 게저 사진이 저쪽이 북쪽이고 저기 임진강이 남쪽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쟁 이게 제일 겁이 나고 저 포로 쏘면 바로 떨어지잖아. 임진강이 걸핏하면 포 쏜다 그래요. 저 사람들. 그 평화 또는 통일 뭐 이런 것을 소망하는 평화나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작곡이나 우리가 경기도 노래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평화와 또 통일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든지 뭐 이런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노래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 불러주시면 독도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요. 그거 도지사님 그거 제가 봤고요. 갑자기 레이스가 됐는데 그거 봤고 제가 하나 더 하면 제가 사실 이게 입방정인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 갔던 이유가 그폴 매카튼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그 비틀즈의 멤버고 워낙 유명한 분이고 우리나라 공연을 안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그 DMZ 쪽에서 공연을 세계적인 평화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연평도에 부위원장대랑 가서 대학생 평화지역 선언에서 진짜 고생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도회장한테 연락을 안 드렸죠. 사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런 거 괜히 자꾸 하면은 그렇다 했는데 앞으로는 좀 경기도와 함께 할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그폴 매카트니의 개인 그 사진을 찍는 친구와 친분이 있어서 간을 봤더니 원래 폴 매카트니 그 형님도 그런 데 되게 관심이 많대요. 원래 외국 가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무조건 노페이여야 된다. 거기에 개런티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조건이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그런 분단 국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제가 봤고 제가 힘이 닿느라 제 사실 꿈 중에 하나가
정말 제대로 된 그 평화 콘서트를 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이런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좀 알려주고 그게 이슈화 되는 것이 북한 쪽에서도 폭격이나 무엇을 못하는 어떤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퇴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근은 하는데 아직 15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개성공단도 우리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임진각에서 여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에 가서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한 북한 근로자 한 4만 명 이상인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우리 기업인들 전부 다 개성공단에서 한번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성에 가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약 기회가 되면 하시겠죠? 아니 제가 사실은 저번에 이거 이 얘기도 그 북한에 공연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어머님이 이북 쪽에서 완전 이북 피해요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장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아니 갑자기 거기인데 동물의 아주 가창력이 출중하구만. 나무라우 뭘 한번 가봐도 완전 사실 그게 좀 겁이 많아요. 제가 의외로 저는 강성으로 보이지만 사실 일제 때 만약에 했으면 분명히 독립운동 저는 했어요. 분명히. 근데 고문하면 좀 불어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네가 죽어서 대한민국 살려면 죽는데 고문하면 불어요. 저는 제가 겁이 많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일단 그 평화 콘서트 하는 건 제가 받았고요. 개성공단은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그 당시에 남북 간의 기류가 어떻게 되나를 좀 너무 좀 뭐 이럴 때는 아니고 좀 좋을 때면. 아 그러면 도의사님은 뭘 해주실 거예요? 아 그 어제 제가 보니까 최은희 선생하고 신상옥 선생이 그 잡혀가서 거기서 영화 찍었던 게 어제 어디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그렇게 방영이 됐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은데 요거는 영화나 이 음악은 남북이 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잡아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김장훈 씨가 노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남북의 평화나 네. 또 저쪽 사람들도 김장훈 씨 좋아할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같은 사람은 저리 가면 뭐 인기가 없지만 김장훈 씨는 남북을 넘어서 철조망을 넘어서 인기가 있으니까 가서 저 사람들한테도 또 좋은 이야기도 좀 해서 좋은 노래 좀 들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이제 평화를 위해서. 아니, 저는 거기 가면 아마 놀세페일 거예요, 놀세페. 거기서 날라리가 놀세페래요. 그래가지고. 기쁨저도 있고. 하여튼, 그 좀 많이 가신다니까요, 그 발언이. 어쨌든 보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도의사님이. 보면, 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또 매력이시지만. 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 책임 소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역량을 펼치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도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소재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 소방관들이 오셨거든요. 네. 한번 나와보세요. 소방관들이 몇 분, 두 분, 세 분 오셨나? 소방관들 다 나와봐요. 내가 119 홍보대사인데 이리 나와보세요. 나는 119를 좋아해요. 아 제가 알죠. 아니 이리 나와, 옆에 전부, 또 소방관들 다 나와봐요. 옆에서. 아, 계셨구나. 제가. 옆에 와봐요. 네. 내가 왜 소방을 좋아하는지 홍보를 좀 할게요. 119는 네. 첫째는 전화번호가 외우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왜 119 전화했는데, 119 전화면은 나 외우는 게 없어. 근데 외우기 좋고, 두 번째로, 119를 하면 아까 김장훈 씨처럼, 그걸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미루는 법이 없어요. 예. 119는 절대 미루지 않아요. 바로 딱 받아요. 그래서 119에서는 옆에 부서에 우리가 그걸 공무원들이 칸막이라고 하는데 네. 뭐 총무과 무슨과 이렇게 네. 지식경제부 네. 칸막이가 없이 119는 칸막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전부 통일이요. 불렀는데 119 하면 되지만 그거는 112로 해보라도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119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119는 즉시 출동이요. 네. 언제 오시오 약속이 없어요. 예. 불렀습니까? 즉시 출동.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 출동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뭐 나는 무슨 관데 당신이 해라 이기고 다 달게 붙어서 그 임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 됐을 때도 제가. 더 중요한 게 있어. 제가 더 좋아해요. 119는 제가. 119는 절대로 휴일이 없어. 그 다음에 밤에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언제든지 쫓아내고.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고 자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9는 장난 전화를 하더라도 다 받아줘. 어? 아, 진짜예요. 그래서 119는 경찰은요? 경찰은 112가 경찰이요. 경찰은 잘못하면은 당신 뭐야? 그러면 당신 잡아놔 이런데 119는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이렇게 해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 여기 홍보대사인데 우리 119에서 우리 또 우리 김남원 씨한테 누가 여기 제일 미인이 한 말씀 해보자. 네. 제가 홍보대사인 걸 모르시죠? 저 그때 빨간 옷 입고 노래 모르시죠? 소방관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아,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 그 빨간 거 입고 가서 노래하고 정말 그랬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아니, 저는 진짜 딴 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정말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 그렇게 휴일도 없이 뭐 하고 하면 사명감만 갖고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시절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좀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되고, 더 힘든 일하니까. 그거는. 그것도 뭐에서 주시나요? 119는 도지사가 다 이 사람들 채용해서 뽑고 봉급을 주지. 아~ 대통령이 뽑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괜한 119는 대통령한테. 아, 그럼 대통령한테 할 일이 아니었네. 대통령한테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 나한테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우리 119에서 지금 내가 김양훈 씨한테 부탁을 안 하는데, 내가 119의 총대장이요. 또 부탁이 있어요. 근데 119에 이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신나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떠냐. 119에서 혹시 또 부탁할 게 있으면 김상훈 씨한테 이왕 나온 김에. 네,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어려우신 점들. 예, 그 나눔의 천사라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네. 한손 나눔 한솥밥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오셔갖고요. 봉사활동 네.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제가 죽으면 제 유골을 경기도에 뿌려주십시오. 진짜 전 여기서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뭐냐면 119가 이 의정부의 가능 전철역 밑에서 매주 두 번 하죠. 매주 두 번씩 거기에 밥솥 때 밥을 해가지고 그 노숙자들이나 그 동네 그냥 독거 노인 어르신들 네네. 이런 분들한테 300명씩 매일. 진짜요? 예,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의용 소방대원들도 다 나와서 그 밥을 해서 그 다리 밑에서 밥을 퍼준대. 내가 거기서 취임식을 했어. 그런데 정말 119는 나는 취임식 한 번만 하고도 막 언론에 스포트 받았어. 그런데 이분들은 매주 그걸 하고 있어.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네, 네, 저도 사실 아시겠지만 그 사랑할 쌀 나누면서 노숙자 분들 모아고 해서 사실 의정부역이나 뭐 부천역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진짜 날짜를 잡아주시면 날짜 좀 이따 예, 그 지금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매주 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무슨 예, 화요일 월수금 하다가 지금 2회를 하고 있으니까 날짜 좋으신 날짜로 예. 날짜에 잡아주시면 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한번 날짜 잡아가지고 예, 예. 같이 하면 시간 나 개성공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확답 픽스 아니고요. 개성공단도 하고 나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니 그만하세요. 김장훈 씨가 지금 우리 전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 사랑과 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이 김장훈 씨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주 다들 세상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김장훈 씨한테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는 분들 아니요 시간이 아직 한 5분 남아서 그럼 없으실 누가 하실 분 있으면 또 한 말씀 또 질문이나 또 부탁할 말씀 좀 하세요. 네. 없으시나? 아니면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진짜로 오늘 허심탄회하게 도의사님께 뭐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북부청도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상훈 씨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기부도 많이 하시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통일과 또 평화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위해서 지금 그동안 독도를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여도를 위해서 또 우리 DMZ 평화를 위해서 많은 그 활동하실 수도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장훈 선생님께서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메시지 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콩입니다. 잘 들어가시죠.